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고 있는 KCTV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함께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헤드라인 제주 홍상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회로 가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위성곤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서귀포를 더 키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경제는 버려졌고 민생은 피폐해졌습니다. 국민의 삶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시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더 굳건한 대한민국, 더 큰 서귀포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서귀포 시민과 함께 의료는 마음 놓고 치료받고 농산물은 제값을 받고 시민의 주권이 지켜지는 더 큰 서귀포를 열고 싶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는 서귀포를 위해 이번 총선에 도전했습니다. 위성곤과 함께 더 큰 서귀포를 만들어주십시오. 여러 정책, 공약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인 거 두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우선 이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귀포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이 제일 불만이 사실은 의료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갈만한 병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병원 시설 확충을 통해서 현재 지금 서귀포의료원을 400병상으로 증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증축과 더불어서 진료과를 확대하고 좋은 의사들을 모셔오고 또 서귀포에 100병상의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을 지키고 싶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국가책임제를 법제화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제주 농산물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제주 농업이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생산되어진 감귤, 무, 마늘, 양파가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귀포 시민의 주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시장과 시의원을 내 손으로 뽑아서 서귀포의 미래, 시민의 불편함을 스스로 개선하고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그동안 서귀포는 사실상 주권이 상실되어서 서귀포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후보께서 보시기에 제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그걸 생각한 이유, 또 해법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주의 상급 병원 지정과 관련되어서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리고 감염병 병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 제주도민들의 14,000명 정도가 서울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고 또 1,000억 정도의 의료비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주도의 상급 병원 지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한 서귀포 지역인 경우 그리고 동쪽과 남쪽인 경우 이제 그 상급 병원과 연계되어진 여러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요. 올해 중에 이제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입장과 관련된 질문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항 추진이 필요하고요. 예, 공항은 제주의 환경 총량과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기본계획 고시 등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동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치, 환경을 지켜내고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 등도 구체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공항이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홍창빈 기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2공항과 관련해서 계속 그동안 건설이 필요하다 찬성하신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그런데 갈등과 논란이 조금 심화됐던 시절에는 좀 목소리가 약한 선택적 침묵 경향을 보이고 일각에서는 그래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또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찬성하는 진정성에 의심이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관되게 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고요. 2015년 11월에 제일 먼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우리 사회적 합의적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전히 그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규모 국책사업인 경우 시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주권자의 의견들을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안에 공항을 추진하는 사람과 또 그 추진되어지면 환경이 파괴되어서 제주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의견에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추진해 왔고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제주인 경우 뭐 공항과 관련되어서 토지거래 허가 제한구역에서 재산권이 침해받고 실제 갈등은 더 격화되어지고 그래서 결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론을 내는 시기에 저의 입장을 이렇게 분명히 함으로써 그 우리 주민들이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항 건설 과정 안에서 더 많은 논의, 더 많은 토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2공항 관련인데요. 예, 예. 제주시 지역도 그렇고 서귀포시 지역도 제2공항 예정지와 멀어질수록 아무래도 반대하는 경향이 좀 다소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해당 지역인 성산읍 안에서도 수혜 지역과 피해 지역 간의 찬반이 크게 다르고 이로 인해 큰 갈등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뭐 제2공항이 추진되든 무산되든 앞으로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 대안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이제 개발을 해오는 과정 안에서 이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매우 이제 이렇게 대립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91년도에 제주개발특별법 관련할 당시에 반대했던 분들의 논리가 지금 제주를 보존하는 논리로 바뀌었죠. 저는 갈등이 때로는 아프긴 하지만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가, 숙의되고 토론되었는가, 그리고 투명하게 의견 수렴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기에 결론을 내려야 될 시기이고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정책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반대단체들, 반대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실제 그런 얘기들을 나눠왔고 진행했습니다. 필요하면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찬성만 주장하고 찬성만을 끌어가서는 그분들을 포용하고 함께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서귀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진 공항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그리고 3개 구역 안으로 이제 나누는 것 이렇게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보께서는 헤드라인 제주 등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뭐 동의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0여 년이 되어지는데요. 양행정체계는 임시적 체제였습니다. 근데 임시적 체제가 이제 그 관행화되고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시민들의 뭐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그 시민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은 도지사는 제왕적으로 이렇게 변했고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는 도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제 이야기가 왜 공직사회가 이러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 전북도도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고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통합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서귀포 시민들이, 제주 시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저는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3개 행정시체제로 안이 이제 제기되었는데 저는 그 인구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원 등을 봤을 때 3개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주특별법을 개정이 필요하고 그 개정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제주도의 인구가 아무래도 제주시에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서귀포시 읍면 같은 경우는 생활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시에 비해서 의료라든가 이게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의 향유 기회 제공이라든가 또는 뭐 교육의 인프라라든가라는 것들이 이제 서귀포와 제주시는 차이가 나죠.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그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해왔는가라는 반문을 하게 되어지고요. 제가 도의원 당시에 지역균형발전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차별을 이제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결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여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시체제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결국은 시민 주권으로 시장과 시의회를 만들어내고 그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런 여건을 회복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서귀포 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이제 문화 인프라 시설을 갖추거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에는 변변한 문화의 집 하나도 없습니다. 예술인의 집도 없고 그리고 교육 관련되어서 저는 이제 교육 관련되어서는 서귀포가 나름의 특색을 갖고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국제학교가 갖고 있는 IB 과정이나 AP 과정을 전면적으로 서귀포 지역 교육에 도입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귀포의 부족한 생활 여건 가운데 특히 의료 취약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의대 정원 그 증원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보면은 민관 협력 병원에서도 의사를 모집하는데도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요양병원도 제대로 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의료시설 확충을 제시하셨는데 그 시민들께서 좀 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귀포는 이제 의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의 1차적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귀포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의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고민해 보면 서귀포 의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시민들인데 시장은 서귀포 의료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주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서귀포 의료원에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이죠. 저는 결국 이것이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서귀포 시장이 직선으로 선출되어지고 시의회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시의회나 시장이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외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반드시 시장을 우리 손으로 선출하고 시에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민간협력병원인 경우는 지금 이제 공모를 하고 있는데 또 공모자가 사업 포기를 했는데요. 저는 서귀포 의료원과 공공병원으로서 연계를 갖고 저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관협력병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귀포 의료원이 되어지면 서귀포 의료원의 의사가 관련과에 이제 요일 단위로 파견되어서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100병상 정도의 요양병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기숙사라든가 주거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대 관련된 증원 확대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이제 이슈인데요. 강대강의 대치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는 지금 그 의사단체나 전공의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의사들은 현장으로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두 기관이 싸워서는 아니 되는 거죠. 물론 그 제가 볼 때 의대의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 증원을 함에 있어서 지역 의료 그리고 필수 의료 공공 의료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윽박질러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의사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산업 특히 이제 서귀포와 관련된 질문이기도 한데 1차 산업을 진단을 냉정하게 해주시고요. 경쟁력 제고 해법 방안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농업이 위기이고 제주 농업의 위기입니다. 저는 이제 농해수의 이제 간사를 하면서 농업직불금, 그러니까 소득보전을 위해서 농업직불금이나 이제 수산직불금, 임업직불금들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중요한 정책 과제는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농산물의 가격 안정 그리고 수급 조절이 매우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인 경우는 저는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좋은 품질의 종자를 공급하고 그리고 생산 경영비를 낮춰주고 그리고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게끔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려면 제주 농수산 유통공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제주 농수산 유통공사는 관련되어진 출하조절 기능을 갖고 산지경매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도 관리하고 식품산업도 육성하고 그것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조 원 정도 되어지는 1차 산업의 조수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한데 우리 농업에는 홍보와 마케팅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드라마나 TV 프로에 그러한 것들이 노출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홍보관리가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제주 농산물을 수출하는 벤처 기업도 만나봤고 저희 서귀포의 스타트업비라고 있는 자그마한 곳에서 2인 기업인데 싱가포르로 제주 1차 산물을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만나봤고 대규모로 그거를 하겠다는 선키스트 관계자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만나보면 제주의 1차 산업 생산 농산물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정책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위성권 열심히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늘 시민 곁에서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민을 중심에 놓고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생활정치를 하겠습니다. 분열보다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귀포 시민과 함께 의료는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고 농산물은 제값 받고 시민의 권리가 지켜지는 더 큰 서귀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했던 위성건이 그 꿈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서귀포를 위해 위성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담 역시요. 뉴제주일보 한라일보는 이제 지면 그리고 헤드라인 제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선 대담 후보자를 만나다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